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닥터메이트 보라윤나입니다. 오늘 또 제가 진짜 너무 예쁜 거 갖고 왔어요. 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덕질메이트가 아니고 거지가 꾸민 보라의 누나입니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맨날 이렇게 예쁜 걸 사대고 있으니 진짜 큰일 났네요. 먼저 보여드릴게. 제가 앞치마를 더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나라 홈 데코에서 앞치마가 나왔어요. 앞치마 너무 귀엽죠?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? 앞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.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들로 되어 있어요. 저 잠깐 타이니탄으로 외도했었는데 다시 베이비로 돌아왔네요. 너무 귀여워서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이거는 매트입니다. 이렇게 올려놓고, 아 귀여워, 여기 있어.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다 라면 먹지도 못하겠네. 또 아까워서. 매트 세트가 있고요, 또 이렇게 집게 세트도 있어요. 이거는 하나 사는 거구나. 이렇게 뜨거운 거 잡을 때 너무 귀엽죠?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. 진짜 이거는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아끼느라고 사용 안 할 것 같은데. 진짜 에이프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나라 홈 데코 사랑해요. 더 예쁜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이거랑 어울리는, 이건 저는 두 개 시켰습니다. 두 명이 먹어야 되니까. 토스터기를 시켰습니다. 저번에 와플 기계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여기 전압이 틀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포기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또 토스터기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볍게 생기고 와플 기계 또 솔드아웃이라서 놓쳤고 해서 제가 그냥 이거 샀어요. 동생한테 사라 그래서 솔드아웃 되기 전에 사서, 어머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떡해, 사서 하고 변압기까지 샀습니다. 저 이거 안 맞아서 변압기 지금 사왔거든요. 이것도 50불이에요 저 거지가 꿈 맞습니다. 열어볼게요. 또 예쁜 보라색. 어떡해, 너무 예쁘죠?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이쁘다, 너무 예쁘다. 이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치미와 타타를 시켰고요. 유저 가이드 별로 안 무거워서 시켰는데 좀 무겁긴 무겁다. 놀라지 마세요.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귀여워. 타타랑 치미랑 너무너무 귀엽네요. 이거 변하게 딱 맞을 것 같아요. 와,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너무 고급지게 이렇게 쇠로 이렇게 엠블럼이 돼 있네요. 밑에 또 보라색. 어떡해,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이렇게 내리고 조절이 가능하고요. 디프로스트까지 되네요.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토스트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예쁘게 나오나? 갑자기 에이프런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.
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망가진 줄 알고. 한국에서 온 건데. 근데 보니까 이 전원을 켜야지 이게 눌러지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전원이 안 켜져 있을 때는 눌러지지 않는 거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토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캔슬 버튼이 있고요, 리힛 그리고 디프로스트 버튼이 있어요. 그리고 토스트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버튼도 여기 옆에 있습니다.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빼봤어요. 너무 궁금해서. 너무 귀엽죠? 치미. 그런데 조금 약하게 나온 것 같죠? 토스트가.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합니다. 다 구워지니까 자동으로 나왔어요. 너무 예쁘죠?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였어요. 타타를 하나 더 구워보려고 합니다. 블루베리 청으로 블루베리 에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귀여운 토스트에는 보라색 드링크가 어울릴 것 같아서요. 노란색 포크를 찾으려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. 아, 노란색으로 했어야 더 예쁜데 좀 안타깝네요. 치미가 좀 면적이 있다 보니까 더 예쁘게 구워지는 것 같았어요.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매일매일 식빵이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잘 샀다. 이상 거지가 꾸민 보라의 누나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